안녕하세요. 아재게임방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시네마틱 트레일러는 그 데이어스 엑스 시리즈 중에 가장 최신작인 데이어스 엑스 맨카인드 디바이디드라는 게임입니다. 이 맨카인드 디바이디드라는 이 최근작은 그 휴먼 레볼루션이라는 그 전작의 2년 뒤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똑같이 항상 등장하고 좀 간지나고 멋있는 그 아담 젠슨도 동일하게 그 주인공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게임을 갖고 있진 않아요. 갖고 있진 않은데, 물론 이제 그 전에 휴먼 레볼루션을 좀 나름 없게 플레이하다 보니까 데이어스 엑스 시리즈에 대해서는 별로 감은 없어요. 근데 시네마틱 트레일러가 굉장히 또 괜찮다라는 평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같이 볼까 합니다. 이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 영상은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좋다고 하니 같이 한번 보시죠. 약간 스퀘어 엔닉스 풍이에요. 배경이 좀 파이널 판타지 같아요. 도시 배경이. 에이도스가 아직도 언제 때 We are human beings. Each and every one of us. This must not go on. This injustice must e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terrorist attacks highlights the danger posed by augmented citizens. I once thought I could save the world. Now look at it. Help me. Oh. Sometimes you just have to let go and embrace what you've become. They've worked from the shadows for years. Shaping the future.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아담 젠슨은 완벽한 인간은 아니죠. Innocents have died as they play their game. We will not sit idly by and allow our rights to be eroded out of fear and ignorance any longer. We will not be herded into ghettos and treated as outcasts. We will stop at nothing. The world is different now. The old rules no longer apply. So much pain. So many lies. Their darkness must end. This should be your fight as well, brother. The promise of a golden age is over. I won't let it happen again. 마지막에 그 PS4 막는 뭐죠? 혹시 플레이스테이션 4 전용으로 나온다? 아닌데, 스팀에서 본것 같은데. 아무튼 영상은 뭐 멋있네요, 역시나. 최근에는 시네마틱 트레일러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영상이나 뭐 음악 이런 것들 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어디 뭐 영화
뺨치지 않죠.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 홍보 영상보다 더 뛰어난 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아담 젠슨이 다시 돌아왔지만 저는 안 할 겁니다. 사실 제가 잠입 액션을 굉장히 잘 못하는데 아, 난 되게 못하는구나라고 알게 된 게임이 바로 이 데이어스 X 시리즈를 처음 해본 순간부터 알았어요. 그럼 그 이후로부터는 뭐 디스 아너드나 이런 게임들 잘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이 게임 때문에 제가 잠입 액션 장르를 아예 버린 게임이 돼버려가지고 아무튼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은 또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그 데이어스 엑스 그 맨카인드 디바이디드라는 시네마틱 트레일러를 같이 봤고요. 다음에 또 아주 좋은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상입니다.